과연 어떻게 또 풀어갈지. 메가네트 광부대도 약간 좀 무난하다고 할수 있죠. 왜냐면은 뭐 인드까지 있기 때문에. 그쵸. 저것도 뭐 무상성 덱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근데 파이어볼이 들어가요. 혹시라도 이제 무덤 덱이 나온다면은. 그쵸. 아무튼 시리오 선수가 이번에 그 경기 대표의 세 번째 수자로 출전을 한 상황이고요. 순환호그도 가능성 있고, 순환 선풍도 가능성 오, 이거는 아, 이거는 로얄 호그 덱인데, 이거는 보경 그 선수가 메가나이트가 있죠. 네, 쓱 웃을 것 같거든요. 그쵸? 이명 그 돼지 삼총사. 네, 거기다가 하필이면 또 스펠도 파이어볼. 네, 파이어볼이에요. 이거는 보경 그 선수가 좀 긴장하지 않는다면은. 그쵸. 몰라요, 끝까지는. 그쵸. 어떻게 또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쵸. 감정까지 있어요, 감정까지. 와, 저, 점점 엔트리가 지금 다시 코리아 쪽에서 이것까지 다 계산을 한 거죠, 코리아 쪽에서. 아, 네, 나 뭐 그렇죠. 아, 네. 어, 그래서 다른 판단 안 하시죠? 다른 판단. 아, 근데 오른쪽 조금 아플 수 있어요, 이거는. 네, 오른쪽 많이 아프죠. 하지만 이거 메가나이트 지금 막을 카드가 있나요? 아, 로얄 고스트로 버틴다. 로얄 고스트 넣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오, 이거 지금 길 잡았다고 생각하고. 네. 오, 이거. 과연 엘리스톤 계산 완벽했을지. 어, 하지만 아, 얼음 골렘. 이 얼음 골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대. 어, 근데 광도 어그로 바꾸면. 아, 네. 오, 와, 이거 보경구 자체 선수! 아, 바뀌었어, 바뀌었어. 어, 그럼 바뀌었어요. 이걸 보경구 자체 선수가 이거 지금 데미지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여기서 솔직히 사냥꾼으로 막더라도 방어 너무 광부대기인데 이렇게 총알이 이 정도까지 된 그렇죠. 것 같다. 사냥꾼은 가서 멀뚱멀뚱 하죠, 이제. 그리고 엘릭서 차이도 지금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솔직히 여기서 로얄 호그를 한쪽으로 가면서 좀 데미지 많이 넣고 싶지만 파이어볼의 메가나이트 기다리고 있어요. 아, 이거 지금 로얄 호그스에 들어갔고요. 네, 아, 패도 지금 꼬였어요. 네. 패도 꼬였어요. 아까 헌터가 빠져가지고 패까지 꼬여버렸어요. 아, 지금 경기 대표님의 이 시리오 선수가 조금 답답한 상승이 걸렸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거는 진짜 엔트리 싸움이기 때문에 그쵸. 엔트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엔트리가 왜 중요한지 진짜 보여주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사실 뭐 뒤늦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이 엔트리에 그쵸. 정말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이 예선을 뚫고 올라온 모든 클랜분들은 굉장히 잘하는 선수분들이에요. 네. 절대 못하는 선수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쵸. 어, 근데 오른쪽에? 어, 큰 데미지를 넣기가 더 넣어야 돼요. 네, 아, 지금 얼음 골렘, 그래도 어그로는 너무나도 좋았고, 사냥꾼 쓰기 좋아요. 네. 여기서 이제 광부 빨리 넣어야 돼요. 이거 지금 보면 그 다트 선수도 방심하지 말고. 그렇죠. 광부가 한 대, 두 대나만 넣어도 어쨌든 유리하기 때문에 그 장점을. 그렇죠. 광부 예측 못하게 여러 군데로 분산시켜가지고 나주는 판단도 좋고요. 네, 지금 이제 20초인데 여기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여기서 로얄 호그가 좀 데미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오경부 자체님이 이제 파이어볼하고 광부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잘 들어가면 사실상 끝나거든요. 자, 근데 오른쪽 이제 로얄 호그는 가... 오, 아, 한쪽으로 가면 한쪽은 아니라 먼저. 근데 몰라요? 어, 지금 메가나이트가 안 나오는 엘릭서라서. 네, 아, 그래도. 그래도 파이어볼 왼쪽 빠지네. 왼쪽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그래도 확실히 유리한 무지를. 아. 가기에는 근데 그쵸? 아직 광부 한 번으로는 안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안 끝나거든요. 시리오 선수 광부 예측 한 번만 한다면은 예측. 오. 자자자. 아 이거 또 끝나요. 이거 몰라요. 한 번 더 막아야 돼요 이거. 네, 한 번 더 막아야 돼. 아니 이거 지금 보경 캐스터 선수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거를 슬슬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네. 어 지금 데미지가 어 이거 왼쪽 큰일 났습니다. 왼쪽도 내 왼쪽 어떻게 나갔어요. 이거.